이제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오, 목소리 들리죠? 지금 캠코더 목소리가 안 돼서 웹캠에 마이크 연결했어요. 지금 급하게 연결한 바람에. 네,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진짜 힘들었어. 지금 여기 웹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 지금 허팝이 허팝 연구소에서 지금 왔거든요. 자, 정리 좀 하고. 자,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 먹고 남은 군용식품 이거 마저 먹을 건데, 오늘은 좀더 특이한 거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주퍼팩 개고기 맛 고추 비빔밥, 불닭 비빔밥, 고추 비빔밥, 준비 끝. 챙기고. 진짜 허팝이 생방송 할 거라고 허팝 연구소에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리죠? 여러분들 채팅창 이거는 30초 정도 그거 걸게요. 네, 저속 모드 30초 하겠습니다. 저속 모드는 30초예요, 30초. 그리고 이거 좀 화면을 줄여야겠다. 맞죠? 이거 채팅창이 너무 크니까 채팅창 좀 줄이고. 뒤에 채팅창 배경을 그냥 없앨게요. 없애는 게 낫겠다. 맞죠? 없애서 이렇게 전에 하던 식으로.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생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평 맞죠? 수평. 수평. 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네. 진짜 급하게 왔어요. 오늘은 허팝이 이렇게 군용식품을 먹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군용식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한민국 군용식품. 대한민국 거. 대한민국.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랑 그 유럽 쪽에서 먹는 거고, 이거는 미국 거예요. 미국. 허파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네, 너무 빈말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허파비 허파 채널에 영상이 안 올라갔어요. 대신 생방송을 하고요. 내일은 오전 7시, 오전 7시랑 오후 3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내일은 영상이 두 개나 올라가요. 내일은 진짜 재미나고 깜짝 놀랄 만한 영상들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찍을 때 엄청 재밌었거든요. 저 매일 보고 있는데 생방송 보고 싶은데 지금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속 모드는 30초예요, 30초. 아시겠죠? 자, 일단 허팝이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식사 다 하셨나요? 허팝은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네. 자, 여기. 프랑스. 네, 유럽에서 먹는다는 군인들이 먹는 초콜릿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밀크 초콜릿인데 진짜 맛있어요. 군용 제품인데도 우리나라에서 판 초콜릿보다 더 맛있어. 자, 여기 불닭 비빔밥, 그리고 소고기 맛 고추장 비빔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군대에서 먹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실제 군대 납품한 업체들이
민간인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체험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만들어 먹는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맛도 비슷해. 맛도 비슷해요. 맛도 비슷해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여러분들 다들 저녁 먹었죠? 저녁 안 먹었어요? 저녁 먹었죠? 다들. 아. 불닭 비빔밥, 불닭 비빔밥. 왠지 이거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자, 이게 보면. 이렇게 안에 다 만들어져 있어. 근데 쌀이 딱딱해요. 딱딱해. 여기 쌀 아닌데 보면 쌀인데 쌀이 엄청 딱딱해요. 보여요? 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물을 넣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오, 찬물 넣어도 된다네. 자, 여기에 찬물을 넣고. 찬물이에요, 찬물. 찬물을 넣고.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 뭐지? 이거 먹는 거 아니네? 자, 이렇게 뚜껑을 닫아요. 이렇게 닫고. 닫았다. 자, 여기 팩이 있어요. 이 팩에 이걸 넣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거 이게 손난로 같은 건데 한국 거예요. Made in Korea.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냥 손난로네? 그냥 이렇게 흔들면 네. 좀 있으면 이게 따뜻해진대. 안 따뜻한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왜 안 따뜻해? 왜 안 따뜻해지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걸까? 실제 군대에서도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이야, 안 따뜻해지지 이거? 이게 따뜻해져야 되는데? 네, 여기에 채팅 남기시면 영상이 다 떠요. 네, 주머니 흔들어야 돼요? 안 따뜻해. 흔들어요? 안 따뜻해지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뜯어볼까? 아, 그냥 주머니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물을 끓여야 돼요? 아니요, 이거에, 이게 이제 보온되는 거라서 이게 따뜻해지면 이렇게 넣으면 밥이 된대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요? 네, 이거 주머니에 그냥 넣을게요. 넣고 기다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되겠지? 되겠지? 밥 안 되는 게 아니겠지? 기다려 볼게요. 자, 이거 기다린 동안에 저밥이 딴 것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거 기다리면서 아까 그 발열체가 안 따뜻했는데 따뜻해지겠죠? 자, 그럼 기다리면서 저밥이 이거 하나 만들어 먹을까? 이거? 이것도 만들어 먹은 거 엄청 재밌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불 지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밑에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그릇 한번 닦고. 자, 그릇 한번 닦고. 자,
자, 그럼 한번 불을 지펴 보겠습니다. 이게 불 지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런 판이 있어요. 이 판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이렇게 캡슐 같은 알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냄새는 생선 비린내가 나요. 잠시만, 근데 나 집에 라이터 없는데? 여기 불 지펴야 되는데 집에 라이터가 없어. 호박 담배 안 피잖아요. 여기에 그 가스레인지로 불 지펴 볼게요. 오, 됐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불 지폈어요. 여기 캡슐에 불이 붙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캔을 이렇게 뜯어서 보시죠. 오, 올릴게요, 위에. 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보여요? 지금 밑에 불이 있잖아요, 불. 네.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오, 잠깐만, 뚜껑, 이거 마저 뜯어야 되는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자, 뚜껑을, 이 캔을 마저 뜯어야 돼. 여러분들, 캔 뚜껑 뜯을 때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왜안 뜯기지? 뜯겨라! 다 튈 거, 봐. 튈 것 같은데. 됐다. 완벽하게. 그렇지. 아, 튀었다. 아, 손이 다 튀었다. 자, 이 불이 있잖아. 이게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어디 버리지? 올려놓을까? 여러분들, 근데 잘안 보이죠, 이게? 이게 보이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치우고, 요걸, 여러분들, 가져갈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 뜨거워서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불이 지글지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캠핑 갔을 때, 아니면 전쟁 났을 때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해요. 자, 지금 연기 보이세요, 연기? 오, 맛있겠다. 호팝이 지금 저녁을 안 먹고 와서, 네. 와, 맛있겠다. 진짜 지금 집에서 캠핑하는 느낌이에요. 자, 캠핑하면은 맞죠? 패딩도 입고 해야 되는데, 집이 더워서, 네. 우와!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 여기 감자도 있고 엄청 커요, 감자가. 고기 보여드릴까요? 고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 닭고기. 오. 뜨거워. 아, 뜨거워. 자, 제가 좀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옮길게요. 잘 옮겨드려야겠다. 좀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거를,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보여. 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보이잖아요, 맞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밑에 불이 있어요, 불이. 이렇게. 지글지글. 절대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해 먹어야지. 지금 허팝이 야외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배경에는 막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맞죠?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배경에. 네. 나중에 CG로 입혀가지고 네, 하는 걸 하고. 오, 지금 연기 나요. 여러분들 보시죠? 연기. 오. 자, 아, 따뜻하다.
진짜 이게 좀 짱이네. 이게 진짜 여기 불을 조금만 입히니까 바로 불이 붙어서 이렇게 아직도 활활 타올라요. 지금 지글지글하고 있어요. 오. 자,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먹을까? 아, 맛있겠는데. 오, 따뜻하다. 아, 뜨거. 자, 여기 야채도 엄청 많아요. 다 야채예요.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알 수 없는 이거. 여기에 그냥 불을 지폈을 뿐인데 이렇게 불이 오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밥이 아니지. 샐러드. 닭고기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어 먹고 하는 거 보면.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뜨끈뜨끈해요. 자. 오. 여러분 먹을 때 군복 입고 먹어야 되나? 와, 얘 감자가 진짜 커요. 감자 진짜 커. 자, 오, 아, 흘렸다. 아, 뜨거워. 자, 이렇게. 와, 진짜 이거 산이나 아니면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을 딱 직접 집혀서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들 전쟁 났을 때도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전쟁 나면 안 되니까, 맞죠? 전쟁 나면 안 되니까 캠핑 가서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허범님 실시간 많이 하시네요. 네, 금요일 토요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금요일 토요일 해보고 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예요. 네. 자,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맞죠? 자, 이제 먹을까 해서. 오, 연기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고기랑 감자랑 야채랑 다 섞어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우와, 우와, 진짜 뜨거워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아직 불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도 불이 살아있어요. 근데 불이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돼서 많이 줄었는데. 와, 이게 불이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가는 것 같아요. 와, 지글지글한다. 와. 자, 그럼 허팝이 꿈복 갈게요. 자. 다음 주에는 무슨 실험 하실 거예요? 다음 주 무슨 실험 할까요? 여기 보면, 여기 있어. 자, 먹을게요.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약간 군대 생각나요. 허팝 옛날 군대 생활. 허팝님, 제발 한 번만 불러주세요. 허팝님, 나. 어, 또! 어, 완전 뜨겁네. 강태창님 오랜만이에요. 홍윤도님 안녕하세요. 스타벅스님 뭐예요? 이름 스타벅스야. 이창희님 불닭볶음면 먹어주세요. 불닭볶음면 다음에 먹어볼게요. 와. 아빠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안녕. 저는 육군 나왔어요, 육군.
네, 6군 나왔습니다. 와, 이제 불이 다 됐나봐요. 와, 근데 진짜 따뜻해요. 따뜻해요. 와, 이거 좋네. 호빵님 매일 영상 챙겨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챙겨보시고 댓글 좋아요. 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먹을 수 있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 거거든요. 프랑스 건데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닭고기 맛이 약간 우리나라 입맛에는 안 맞아요. 약간 그 유럽이나 미국 가면 약간 느끼한 닭고기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저녁 밥 먹고 영상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이에요. 다들 저녁밥 맛있게 먹고, 오늘 치킨 먹을 시간인가? 네, 토요일 저녁은 치킨인데, 네, 오늘은 레어팝이 전투식량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불이 다 됐어요. 불 보여드릴까요? 불이 꺼졌어,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불이 있었잖아요. 이제 불이 꺼졌어요. 보이시죠? 불이 운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아직도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못 먹는 거야. 이거는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 이런 데서 이렇게 먹는 전투식량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캔으로 전투식량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끓여 먹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요. 자, 놔두고 다음 거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밥이 안 되고 있어. 안 따뜻해요 이거. 왜 안 따뜻하지? 뭐지? 왜 안 따뜻해질까 이거? 왜 안 따뜻해지는 걸까요? 근데 반드시 팽팽 용기에 세워서 잘 물을 붓고 약 5분 이내 만지지 마세요. 여기 잠시 발열제는 목을 잡지 서울제 발열제가 발열제. 아! 여러분들 이거를 물이랑 같이 넣어야 된대요. 근데 집에 물이 여기에 물 넣고 올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물 넣고 왔는데 네, 이 발열재를 물이랑 같이 넣고 기다려야지 발열재가 이제 뜨끈뜨끈해진대요. 물을 만나서. 오오 진짜. 오 여러분들. 오 부끄러워. 오 탈다 죽다. 아뜨거. 오 뭐야. 오, 이 발열재가 물이랑 만나면 열을. 오. 아, 대박.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전투식량입니다. 대박. 오, 신기하다. 오. 전에 업합이 미국 전투식량 먹을 때 1회 했었거든요. 이거 먹을 때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것도 그렇네. 와, 지금 안에 장난 아니에요. 엄청 뜨거워. 이거는 손난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저 가스레인지 불이에요. 지금 엄청 뜨거워요. 엄청. 와. 여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 입구를 닫으면 일로 연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거 만질 수가 없어. 아, 뜨거워. 와, 지금 이 안에서 불닭 비빔밥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와, 이 연기가 이거 장난 아니네. 아, 뜨거워. 아, 더워. 얼굴 좀 닦고 가겠습니다. 허팝님 게스트 초대해주세요. 허팝이 다음에는
게스트 초대해서 같이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우리나라 비빔밥이 완성되는 동안, 맞죠? 네, 프랑스 전투 식량을 먹을게요. 맞아, 먹어야지.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투 식량은 다 밥이잖아요. 밥. 프랑스는 닭고기랑 감자랑 야채예요. 그러니까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 호빵님 생방송 매일 하세요? 아니요,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와, 요즘 전투 식량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호빵님 군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군대 나와서 막 작전 때 그런 이야기 하면 그건 좀 불법적인가? 그냥 이제 일반 생활 같은 거 이야기하면 군대 가서 총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총알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근데 그 이제 이렇게 총을 쏘잖아요. 총을 쏘면은 총알이 있고 총알 이 총알이라고 하면 총알 옆에 이렇게 이제 껍데기가 있어요. 총알은 이제 앞으로 날아가는 거고 껍데기는 이제 핑 옆으로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껍데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껍데기가 이제 없어지면은, 이 사람이 이제 총알 한 발을 훔쳐갔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 그거 탄피를 잘 챙겨야 돼요. 진짜 잘 챙겨야 돼요. 저속모드가 뭐예요? 저속모드는 저속모드 30초 걸면은 30초에 한 번씩 채팅을 할수 있어요. 네. 와, 이거 밥다 됐을 것 같은데? 빨리 먹어야겠다. 허팝은 어느 사단 출신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군복 왼쪽에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자기 부대 마크예요, 이게. 이게 다 숫자거든요. 이게 뭘것 같아요? 한반도 모양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모양인데 이게 숫자예요. 숫자. 숫자 맞춰보세요. 숫자 어디 개예요? 숫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 허팝은 몇 사단이었을까요? 퀴즈. 퀴즈입니다. 이거 보면은 허팝이 몇 사단인지 알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맞추네. 허팝이 5사단, 5사단 아니에요. 5사단 아니고 6사단. 땡, 55사단 땡, 35, 29 땡, 땡, 55 땡. 아, 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35 땡, 5 땡, 23 땡, 50 땡, 18 땡, 33 땡, 5 땡, 13 땡, 35 땡. 여러분들 어떻게 정답만 피해갈 수 있지? 이거는 53사단입니다. 53사단. 보면은 53. 맞죠? 53. 53사단, 5랑 3이랑 숫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 합쳐지니까 우리나라 네, 지도 모양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 사단 마크 만든 사람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53사단 마크가 한반도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잘 만든 네, 사단 마크 중에 제일 잘 만든 마크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53사단입니다. 53사단은 경상남도 네, 쪽이에요. 경상남도 부산. 부산을 지키는, 네. 부산, 울산, 뭐, 이쪽을 한답니다. 53사단 말했었어요. 아, 진짜. 제가 채팅이 너무 많아서 잘못 봤나 보다. 네, 허팝은 53사단 출신입니다. 네. 네, 그런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군대 갈때 보면은 다들 훈련소를 잘 정해야 돼요. 그 53사단에도 훈련소가 있는데, 53사단 훈련소에 입대하면은, 53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웬만하면 절반 이상은 다 후방으로 배치해 받아요, 후방으로. 근데 이제 최전방 저 이제 산발성 근처에 있는 최전방 이제 훈련소를 가면은 최전방으로 배치받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훈련 받은 부대 근처로 다 자대 배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네, 전방으로 가기 싫다. 겨울에도 그나마 좀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 이러면, 네, 후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53사단에 입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직도 그렇나? 모르겠어요. 허파백님, 우유 섞어 먹게 해주세요. 우유요? 우유 섞어 먹기 옛날에 영상 한번 한적 있어요. 와, 허파백 이거 다 먹었다. 화생방 힘들어요? 진짜 허파비 군대 가서 딴건다안 힘들었어요, 사실. 군대 가서 막 선임이 갈구고 선임이 좀안 좋은 사람 걸리고 해도 군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거야. 네, 군대 선임이 날 싫어해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욕을 하고 뭐라 하고 말이지. 거기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욕을 좀 먹고 말면 되는데, 화생방 같은 경우는 진짜 허팝이 군대에서 생활한 것 중에 화생방만큼 힘든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군대 가면은 무슨 막, 겨울철에 이렇게 막 그런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대에서, 자기 부대에서 몇 명씩 이제 선발돼가지고 가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막 엄청 힘든 훈련을 하는데, 그런 훈련보다, 추위보다, 더위보다 더 힘든 게 화생방이에요. 이제 화생방 들어가서 이제 방독면 쓰잖아요. 쓰고. 방독면은 벗어요. 진짜,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으면 군대에서 한명 사망, 막 이런, 맞죠? 뉴스 기사도 뜨겠구나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가 펑펑 울겠지, 친구들이 펑펑 울겠지부터 시작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화생방 하면서 사고가 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요. 네, 참 신기해요. 진짜 화생방 하면은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이게 코, 안이 막 따갑고 한데 이것보다 더 힘든 거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 허팝도 화생방 했을 때 화생방 안에 들어가잖아요. 화생방실 들어가는데, 이제 조교가 앉았다 일어나고 막 군가 불러라, 막, 부모님 이름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 시키는데, 이제 옆에 같이 있던 애들이 문 참고 막 문으로 나가려고 막 문으로 막 뛰어가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문 막고 막못 나가게 하고 막 서로 막 주먹다짐하고 막 멱살 잡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리고 화생방실에서 이제 한몇분 있다가 나오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제 공기를 이제 흡입하면은 콧물이 장난, 콧물이랑 침이 막 질질질 나와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허팝도 장난 아니었는데,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허팝이 생각하기에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거는 화생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화생방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한 번은 하게 돼 있어. 훈련소 가면 다 하기 때문에 화생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요새 연예인들이 군대 체험하는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화생방 들어가서 그때 참았던 사람 있잖아요. 이름 뭐지? 화생방 갔었는데 그 화생방 들어갔는데도 이제 옆에 동료를 더 챙겨주고 했던 그 연예인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잠깐 검색해 볼까요? 진짜 그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분은 본성이 엄청 착하신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화생방에서는 자기의 실제 성격을 뛰어넘어서, 네, 자기의 나쁜 성격, 자기의 악한 마음,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악마가 다 튀어나와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 막 주변 동료를 챙겼던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때 그거 보면서, 아, 대단하다 이랬거든. 잠시만요. 화생방 연예인. 자, 제가 화면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이분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자, 지금부터 그 연예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여기서. 화생방, 뭐지? 군대 프로그램. 이름 뭐지? 아,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여자 화생방인데? 화생방에서 여자. 누구였지? 누구였을까? 진짜 사나이? 여기서 그때 허팝이 이거 TV 프로그램 맨날 본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허팝이 딱 느낀 게,
네, 아, 이 연예인은 진짜 무난한 걸 느꼈는데 왜 없지? 아, 이게 시리즈물이구나. 아, 생방 이게 시리즈물이었네요. 여자 진짜 사나이 뭐안 나오지? 김수로 씨 아니에요. 네, 김수로 씨 아니고 라미란 씨 아니에요. 네, 그분도 아니고 아, 그 있는데 아 누구였지? 김 뭐였던 것 같은데 김 뭐였는데? 김 진짜 사나이 김 아닌데 김 아닌가? 아 누구지? 아 누구지?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왜? 오빠님 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나중에 영상 끝날 때한 번에 다 불러드릴 거. 라헬이 아니에요. 네. 아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요. 이시영 아니에요. 이시영도 아니고. 네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여자 화생방 여기서 있었는데. 제가 아 진짜 이거 보면서 와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느꼈었거든요. 이건가 여기 한번 볼까? 아닌데 여기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름은 나중에 제가 네, 몰아서 한 번에 다 불러드릴게요. 네. 이름이 안 떠요. 없지? 김인가? 신인가? 아닌데? 진짜 사나이 김안 떠요. 여러분들 모르겠다. 다 김소연 이분인가? 아닌데? 이분 아니. 어 맞아요. 네 김소연 이분이다 이분. 네 이분이에요 이분. 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네, 이분이 하생방 들어가서 동료를 챙겨요. 왜안 뜨지? 아, 이게 영상을 틀면은 저작권 걸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네,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은 화생방 들어가서도 동료를 챙긴다니까요. 말도 안 돼. 이거는 남자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연예인 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진짜 본성, 진짜 속에 있는 게 진짜 이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 자체가 엄청 천사 같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화생방 들어가면 진짜 내면에 숨겨진 악마가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아, 외국인 분도 있네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갑자기 협박이 잠이 들었는데 신이 나타나. 신이 나에게. 너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20살 때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면은 허범 살짝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다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 군대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화생방을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화생방이 무서워요. 그거 빼고는 다 네, 걱정이 없는데 진짜 그 정도로 화생방이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네. 와, 다 먹었다. 프랑스 전투식량 끝! 여러분들, 이제, 우, 아직도 뜨거워. 아,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꺼내지?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전투식량 먹어보겠습니다. 또 분명히 여기 차가운 물 넣었었는데, 이렇게 발열제 때문에 아주 뜨겁게 돼서 지금 밥이 다 됐을 것 같아요. 밥이 안 나오지? 아, 숨이 끼었어. 자. 뭐, 이게 아까 문제 발열재예요. 엄청 뜨거워요.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자, 드디어 여러분들, 불닭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과연. 와, 이거 아직도 뜨거워. 이거는 손난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요. 이거는 이걸로 요리도 할수 있을 정도니까. 자, 이제 대한민국 요리 전두식량 먹어볼게요. 오, 자, 보면 이렇게 보시죠. 여기에 넣어 먹을게요.
자, 호빠비 그릇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불닭볶음면 전투식량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여러분들 군대 가면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군대 가도 전투식량 먹을 기회가 많진 않아요. 네. 군대 가도 거의 이제 급식 같이 배식차가 와가지고 밥을 다 해주고 가요. 그래서 사실은 전투식량 먹을 기회가 엄청 많진 않아요. 헛밥도 군대 다니면서, 군대에 있을 때 전투식량을 한 10번도 못 먹어봤을 거예요. 제가 손에 꼽혀요. 네. 자,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고추장 있다, 고추장. 오, 그래. 고추장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왜 안 뜯기지? 알로 뜯는 거구나. 자, 짜자자즈. 오. 자, 이렇게 소스도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참기름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 참기름도 있어. 진짜 요새는 이렇게 음식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짱 좋아요. 근데 확실히 맞죠. 먹는 건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먹는 건 진짜 빵빵하게 잘 챙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먹어야 힘이 나서 우리나라를 지키지, 맞죠?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뭐지? 저녁 마크, 저녁 마크. 네, 그럼 이제 비벼서 먹어볼게요. 와. 자, 이렇게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저번처럼 맛있는 맛일까 아닐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야, 엄청 매울 것 같다. 좀 매울 것 같지 않아요? 허밥 강팬 안녕하세요. 허밥님 유리구슬? 유리구슬 왜요? 유리구슬이 없는데? 자,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군대에서 먹는 불닭 비빔밥 무슨 맛일지. 아, 매워. 근데 참기름이 들어가서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밥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밥이 다 익었어요. 다 익었는데 약간 덜 된 밥 같아요, 느낌이. 네, 허팝이 요리를 절대 이상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리가 제대로 됐는데도 원래 밥 자체가 그런가 봐요. 맛있다. 확실히 아까 먹었던 프랑스 전투식량은 밥이 아니고 닭이랑 야채랑 감자잖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 지금 우리나라 거 먹는데 밥이니까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아빠님 이런 거 어디서 나요? 인터넷에서 팔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군대 납품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군대 납품되는 건 아니고 이거 군대 납품하는 업체들이 일반 사람들도 민간인들도 한 번씩 군대 체험을 하면서 먹어볼 수 있게 하려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드는데 살짝 이런 포장지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르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 헛밥이 먹어본 기억에 의하면 맛은 비슷해요. 맛은 비슷해. 맛은 비슷한데 포장지랑 이런 게 좀 달라요. 포장지가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포장지 보면 엄청 안 이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이쁜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군대에서 주는 전투식량 포장된 거 보면은 이런 글자도 없어요. 이런 마크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투식량 끝이에요. 네, 아시겠죠? 근데 아까 프랑스 전투식량은 막 감자가 이만하고 막 닭고기가 이만한 게 많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닭고기예요. 이게 닭고기야.
프랑스 전투 식량의 닭보다 닭이 한 20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네, 그게 좀 아쉬움이에요. 이런 밑반찬이나 비빔밥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닭고기 이런 게 너무 작아요. 너무 네, 가공 포장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허빠님 군대에서 쓸 때 일 말해주세요. 허빠님 군대에서 쓸 때 통신병 했어요. 통신병. 허빠님 군대에서 통신병 했고 통신병 1년 하고 1년은 상병 했어요. 상병. 그리고 막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전화들이 한 번씩 와요. 막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발견됐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권총이 있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총기나 총알 같은 거는 이제 살상 무기잖아요. 정말 위험한 무기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건 남을 해치겠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총알이나 총기가 발견된다 이러면 경찰도 출동을 하는데 군인도 출동을 해요. 네. 그래서 헛밥도 군대에 있을 때 병장 때인가? 나 갑자기 집에서 네, 총알이랑 막 그런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군인도 다 출동한 것 같아요. 군인이 그러니까 군인이 차 한 대만 가는 게 아니고 막 여기 이 부대에서도 군대 군인이 출동하고 여기서도 군인이 출동하고 우리도 군인이 출동하고 막 여기저기서 와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아빠님이랑 전화하고 싶어요. 다음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생방송에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아직 공개된 번호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있으면은 요새 군대는 매점 같은 거 가면은 우리 편의점에 가서 파는 음식 다 팔아요. 다 파는데 네, 다 파는데도 계속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밤 10시 되면 자는데 또 새벽 한 2, 3시쯤에 일어나서 2시간 보초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엄청 피곤해요. 그렇게 이제 2년을 있어야 되니까 휴가도 중간중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훈련병 때는 또 매점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 초코파이가 뭐라고 군대 가서 훈련병 되면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진짜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일요일에 불교 교회 성당이 있어서 가면은 피자, 햄버거, 통닭, 탕수육 막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 금토를 초코파이 한 개 못 먹고 진짜 밥만 먹고 지내다가 일요일에 교회 가면은 햄버거, 피자를 준다 이러면 네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두 달 훈련을 받고 한 달 반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아서 가면은 거기 가면 이제 매점이 있거든요. 그럼 매점 가면은 초코파이를 안 팔고 몽쉐를 팔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훈련병 때는 초코파이 하면은 우와 이러다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훈련병이 끝나고 이제 이등병 딱지를 딱 달고 이제 군대 이제 자대 가면은 초코파이 안 먹게 돼요. 네, 진짜 초코파이 안 먹어요. 허팝님, 제 소원이 허팝님 한번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허팝이 아마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걸 행사 많이 할 거니까 내년에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군대 계담? 여러분들 맞다. 군대 가면은 네, 꼭 부대마다 다 귀신 이야기가 다 있어요. 허팝도 군대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매워. 군대 가면 이제, 그, 막, 급식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부대가 있고, 급식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길 따라 이제 가다가 새벽 4시. 특히 꼭 새벽 4시야. 어느 부대에 가도 귀신이 나오는 시간은 전부 다 새벽 4시야. 새벽 4시에 급식소 뒤쪽에, 건물 뒤쪽에서 여자가 막 사르르르, 사르르르 막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고 웃었다든지 막 그런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군부대는,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니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옛날에 원래 공동묘지였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군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 가면 우리 부대가 옛날에 공동묘지였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네. 아빠님 군대 가면 주로 뭐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밥 먹어요. 아빠님 놀이동산 가주세요. 놀이동산이요?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네. 새벽 4시.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면은 솔직히 무서워요. 밤에. 특히 이제 군부대가 다 일반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산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밤에 다니면 진짜 무섭고, 여러분들, 그리고 호파비 처음으로 반딧불을 본게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에서 이제 좀 이제 겨울이었는데, 같이 이제, 그러니까 허파보다 좀 높은, 계급 높은 사람이랑 같이 이제 총 들고 이제 보초 서고 있었는데, 새벽에, 새벽 한 3시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옆에 있던 이제 나보다 이제 높은 사람이, 야, 저기 봐봐, 저기, 야, 저 귀신이다, 귀신 이러는 거예요. 딱 봤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저거 뭐냐고 저거 막 했는데, 반딧불이더라고요, 반딧불. 반딧불 아세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빛나는 벌레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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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진짜 신기했어요. 처음에 봤는데 그게 만화에서나 나오던 소재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쁘고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 벌레예요, 벌레. 약간 바퀴벌레 같은 그런 벌레인데, 그니까 이제 그냥 어둠 속에서 보면은 빛을 내고 해서 엄청 이쁜데 이제 이걸 잡아서, 그러니까 잡은 게 아니고 날아다니거든요. 날아다니다가 이제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손 위에 딱 앉아요. 앉아서 보면 벌레 이만한 게 기어가요. 막 빛내면서. 그러면 징그러워요, 솔직히. 징그러워. 그러니까 반딧불은 멀리서 보기만 하면 이쁜데 가까이 가지고 와서 손 위에 올려놓으면 벌레라서 징그러워. 아빠님 수요일마다 해주세요. 수요일에는 좀 하기 어려워요. 네, 수요일엔 좀 어렵고. 주말마다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다이어트 하면은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팝 이제 이거 다 먹었어요. 이제 거의 다 먹었어. 그리고 군대 갔을 때딱 총을 쏘거든요. 총 쏘는 거총잘 쏴도 휴가 줘요. 휴가 총잘 쏘면 휴가 줘요. 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일단 저격수라는 게 없어요. 저격수라는 그런 직책은 없는데 진짜 그 부대에서 맨날 총 쏘러 갈 때마다 총을 너무 잘 쏜다. 만발 쏘면 다 만발 그대로 10점 만점 10점으로 총알을 쏜다 이러면 이제 저딴 데서 연락이 와요. 너를 저격수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도 오고 하거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직책이잖아요. 저격수는 다이 엄청 긴총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눈이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허팝은 눈이 안 좋아서 군대에 있을 때애 먹었어요. 그니까 이제 훈련병 때도 그렇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군대 있으면서도 총을 한 달에 한 번씩 쏘러 가요. 네, 총 쏘러 가면 허팝이 이제 렌즈 끼고 총을 쏘거든요. 안경 끼면은 이게 총이 쏘면은 그냥 영화처럼 두두두 쏘는 게 아니고 한발 쏘면 빵! 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한발쏠 때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이제 대고 이렇게 쏘는데, 안경을 끼면 이렇게 이제 걸려요, 계속. 그래서 조준점 잡을 때. 그래서 이제 안경 안 끼고 총쏠 때는 렌즈를 끼는데, 렌즈 끼고 하면 잘 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군대 있던 이제 허팝이 이제 생활하는 간모일 때 이제 렌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안경 끼고 총 쏘러 가면은 이렇게 집중이 잘안 돼. 그러면 이제 총을 쏘면 갑자기 막
한 100점 만점에 한 80점, 90점 받다가 50점, 40점 이래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 사람들이 엄청 멀어요. 네, 엄청 멀어요. 네가 지금 장난하러 왔냐 하면서 막 지금 네 눈앞에 지금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대끼리 총도로 가가지고 다 점수 내가지고 사실 조금씩 그런 게 있거든요. 점수 가지고 이제 비교당하고 하기 때문에 네, 총을 잘 쌓아야지 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보면 에어팝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총을 못 쏘는 친구들도 전역할 때 되면 총을 다잘 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 반복 숙달 훈련을 하다 보면은 총을 잘 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총 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살이가. 아빠님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생방송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불편해요. 아빠님 각개전투 해주세요. 각개전투. 아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재밌긴 재밌었어요. 재밌긴 재밌죠. 참 솔직히 네, 인생을 살면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맞죠? 흙탕물에 몸다옷다 베리고 막 흙탕물에 막 몸을 집어 던지고 막 뭔가 그런 거 하면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다 먹었어요. 여기 프랑스 전투식량, 우리나라 전투식량 다 먹었고 여기 이제 미국 전투식량이 남았는데 미국 전투식량 이거 먹으면 최소 1시간 이상 걸려요.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이거는 미국 전투식량은 프랑스나 우리나라 전투식량처럼 이렇게 요리가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이 안에는 밥도 있고 막 파스타도 있고 껌도 있고 커피도 있고 막 디저트도 있고 빵도 있고 잼도 있고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완전 뷔페 음식이에요. 뷔페 음식. 네. 그래서 미국 전투식량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하시면 허팝이 전에 이거 먹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생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이제 끝내기 전에 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셨죠? 자, 채팅창 글을 남겨주실 준비하시고 3, 2, 1 시작했습니다. 황시연님, 타니님, 말로님, 박정규님, 루이님, 악마님, 박영아님, 안승옥님, 타나님, 조진원님, 건순우님, 박영아님, 드리님, 손은경님, 건순우님, 여가은님, 희태님, 황인찬님, 서군님, 서군님, 견희진님, 신상훈님, 송민현님, 코코님, 안민서님, 영아님, 로얄큐님, 조태환님, 문사님, 김은주님, 문진욱님. 마지막으로 한명더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명, 최후의 1위는 누굴까? 바로, 손은경님까지. 네, 모두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매일 영상, 생방송 끝에, 네, 영상 끝에,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불러주는 시간 가질 거니까, 네, 이렇게 아껴뒀다가 그때 따다다다 채팅창을 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또 글이 있어서 하나 또 읽어드리면, TV채원님, 은차님, 박한별님, 박시원님, 뭐지? 남상준님, 김민정님, 임채형님, 김미란님, 정연준님, 네, 등등. 네, 제가, 네, 못 읽어드리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네,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네, 한 30분 정도 있다가 유튜브에 다시 공개되니까 그때 네, 여러분들 좋아요랑 오늘 영상에서 궁금했던 것들이나 그런 의견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내일은 오전 7시, 오후 3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모두들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방송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다시 오후 8시 할 거니까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충성! 이 충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여기에 손 옆에 나의 부분만 보여야 돼. 여기만 딱 보이게. 네, 이렇게 땡땡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충성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성! 안녕!